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농원입니다. 오늘은, 예, 그냥 이제 저의 하루 일상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까 방금 확인하신 그 온도계 판이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하우스 천장 문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하우스 안에 제일 처음 먼저 와가지고 하는 일은 삽목장의 온습도 체크부터 먼저 하는 게 일입니다. 지금 보이시려나? 예. 12.4도에 습도 99%. 2층이 현재 그런 상태고요. 이 1층을 보시면은 보이시려나? 지금 온도는 11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습도는 지금 100%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항상 아침에 오면은 이제 습도가 이런 상태인데 점차 이제 햇빛이 비치고 하면은 습도가 또 빠지거든요. 습도가 많이 빠질 때쯤 되면 이제 한번더 관수를 해가지고 계속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뭘 해볼까 이제 하면서 농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블라이스가 빈 군데가 많아요. 멀리서 봤을 때 몰랐겠지만, 이렇게 빈 데가 좀 많아가지고, 요런 빈 곳을 이제 화분 정리를 통해가지고, 다시 좀 메꾸어 넣으면서, 다른 빈 곳에는 또 다른 품종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메꿔 넣는 게 아니고, 또 화분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해도 바뀌었고 해서 화분 배치를 좀 어떻게 할까 계속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이는 블라이스 큰 것들을 저 뒤쪽으로 같이 한대 모아서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관수 시설을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이렇게 다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화분을 이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거를. 그렇게 좀 한번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옮기려고 여기 자리로 왔는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낙엽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져 있고요. 겨울을 나는 동안 여기가 계속 빈자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안쪽에 사이사이에 뭐 낙엽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풀들이 날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제거를 해놓은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나무를 세우고 안쪽에 이제 주우려고 하면은 나무들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미리 좀 빼고 그렇게 지금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이거 뭐 새똥인지 뭔지 똥테러를 좀 맞은 것 같아요. 요런 것들 뭐 나무 생육에는 크게 뭐 지장은 없지만 좀 미관상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요런 마인드로 하늘만 지금 계속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사마귀 알집입니다. 사마귀 알집. 지금 보시면은 사마귀가 여기 굉장히 좀 여름에 많거든요. 그래서 막 나무 같은데 저런데 이제 막 이런 알집들이 좀 종종 붙어 있곤 해요. 네, 여기 있는 나무들 이제 모두 다 옮기는 걸 완료했고요. 이동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다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예, 저 뒤에 끝까지 다 몰았고, 이제 여기 빈 곳에는 색다른 나무들을 좀 채워 넣을 예정이고요. 이쪽에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 일부분을, 이쪽에, 예, 빈곳 보이시죠? 예, 이쪽 반대편으로 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와서 또 이동 작업을 마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부터 해가지고 또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삽목장 온습도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2층, 2층에는 아까 12.4도였나요? 예, 오자마자 확인했을 땐 그랬는데 지금 현재 21도로 당했고 습도는 99%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층은 확실히 이제 습이 좀덜 빠지는 편인데 1층 보시면은 현재 지금 17.5도에 습도가 79%. 근데 지금 확실히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천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습이 유지가 좀잘안 되는 그런 게 확실히 좀 보이네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 물 한번 주고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왔고, 또 처음으로 할 일은 삽목장 역시 온습도 체크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24도고요. 2층은 역시나 습도는 99%네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도에 습도가 8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기 밖에 이제 일부 블라이스 아까 마저 못한 것들 그거 좀 옮겨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썰프레아 대품들 화분 안쪽에 정리 좀 하면서 하나씩 밖에 꺼내가지고 이제 아까 빈자리 거기에다가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작업이 완료됐고요. 뭐다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일부만 지금 완료했고 오늘 정말 작업하기가 힘들었어요.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가지고 오후 되니까 뭐 나무들도 많이 쓰러지고 지금 마당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화분 노제 있는 것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뭐 흔들리기만 흔들리고 쓰러지진 않으니까 뭐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뒤에 일부 한 50주 가량 남았거든요. 예, 요것도 지금 이제 내일 마저 와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좀 일부러 블루아이스랑 비교되라고 쪽에 설프레아를 좀 전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뭐 블루아이스가 요번에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빈자리가 많이 확보가 돼서 덕분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설프레아 블루아이스 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는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